김부겸 총리는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북을 찾아 포항죽도시장에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마스크를 전하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여객선 터미널도 찾은 김 총리는 현장 방역 상황을 살펴봤으며 시장 상인과 여객선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버텨주시고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제일 나은 길입니다. 방역 상황을 둘러본 김 총리는 경주 간포 지역에 걸림 예정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식에서 정부가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경북도와 경주시가 함께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결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원자력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에너지와 경제의 중요한 자원으로 삼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오는 2025년까지 경주 간포읍 222만 제곱미터 부지에 6,540억 원이 투입돼 16개 연구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경북일보 백종입니다.